여러분은 일요일 하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저는 짜파게티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말로 수많은 어린이를 요리사로 만든 짜파게티가 올해로 4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팝업으로 진행된 짜파게티의 부럭파티, 뉴스페이스 핫뚤랭 유튜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짜파구리 팝업에 나와있는 핫뚤랭 기자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너구리로 인사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곳은 기본 대기 1시간이 넘는 성수동 짜파게티 팝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긴 기다림에 성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짜파게티 요리사입니다. 먼저 요리력을 측정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성실히 답변하면 여러분의 요리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상위 31%군요. 역시 자취짬바 어디 안 갑니다. 오늘 내가 직원분의 텐션을 견뎌야 할 수 있는 캘린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일에 따라 경품이 다른데 하필 저는 꽝이 걸렸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엔딩입니다. 사발. 팝업에서 인생 네컷,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가지 이상 체험을 완료하면 요리사 자격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심의 딸입니다.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1984 분식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추억의 교복을 입고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정말 학교 잘 안 가게 생겼네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린 후 마지막 쿡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기존 농심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전 기다린 게 억울해서 4개나 시켰습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시민의 역동적 몸짓입니다.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뚤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